화장실이 너무 신기해서. 여름여름하게 입었네. 너무 어리잖아. 할 말이 없네. 전화해도 하고 싶지 않았어. 진짜? 그럼 나도 다 뒤떠지 남자 바꿔야지 그거 있어. 일단 나부터 와. 좋네. 건강한 건강. 나는 계절만 바뀌면 바로 긴 거 입어야 돼. 바지를 입은 1년에 한 3개월 입어서 확실히 바빠지고 이게 3개월, 3-4개월, 3-4개월? 긴바지 입고 나머지 나머지 바빠지. 도대체 긴바지 왜 필요하지 잘 모르겠어 평소에. 저분이 코너리신가 보다. 할 말이 많으신가 보네, 저 할아버지가. 이 나무 되게 독특하다. 휘몰아쳤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휘몰아쳤잖아. 꼭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것처럼. 얼굴 아프다. 아니네. 사촌 캠벨이네. 코널님이 아니신데? 사람이 기증했는데? 아 진짜? 아 캠벨 230 메이커를 기증했대. 캠벨 아재가. 캠벨의 아재님이 하셨구나. 코널님이 하신 게 아니고. 어? 저기 예쁘다. 이쁘다. 저건 뭐지? 또 가봐야지. 이쁜 거는. 왜 안 와봤어? 여기 항상 사람들이 여기서 노는데 왜 안 와봤어? 저기는 뭐야? 뭐 카페 같은 거 있는데요? 카페 같은 게 있지. 이쪽에. 아 어딘지 알겠다.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우리 한 번만 가보자. 알았어. 저 아래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자. 아, 저 앞에 코널팍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구나. 내가 모를까봐 적어 놓으셨나봐.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게, 내가 잠자는 사이에 들꽃 같은 게 하나 폈다? 근데 들꽃에서, 들풀에서 꽃이 나는데 하나는 희고 하나는 핑크빛이야. 아니, 이런. 근데 여기 이제는 흔히 있는 거거든. 그
근데 막 여기서 너무 대칭적으로 예쁘게 나온 거야 그것도. 어. 잡초 같은데. 그래서 영도 예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핑크랑 흰색이랑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여기는 핑크 여기 흰색이잖아. 교배가 돼서 그런가? 걔네들도? 아니야, 얘네 원래 이런 종인 것 같아. 아, 그런 종인 것 같아? 어, 원래 어, 한 곳에서 나오고 두 가지 핑크 흘러가. 근데 내가 봤던 건 이렇게 딱 대칭적으로 딱 이렇게. 네가 이쁜가 내가 이쁜가 보자. 네가 이쁜가 내가 이쁜가 보자. 아니, 마치 누가 막 정원 사과 보는 것처럼. 잡초인데도? 어. 이거 봐, 이거. 되게 색깔 진한 거 정도 보면은. 지금 한 가지 샀는데 하나는 되게 하얗고 하나는 엄청 진한 거야. 보자. 신기하지? 되게 좋더라고. 그래. 오늘은 같이 바비큐를 하고 싶어, 야외에서.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응, 여기였어. 여기도 들어가 볼 수 있나?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난 싫어. 추울 것 같아. 히터 팡팡하게 틀면 되지. 그래? 아 잠깐 이 노래 그만. 현재 노래 그만 해야지. 그래 맞아. 일리 들어갔었어. 딴 데 들어가게 하려면 아시아 코테지 내가 되겠다. 들어가도 돼. 10시에서 4시까지. 아, 멋있어. 아, 진짜 옛날 소파다. 빈티지 소파. 옛날 저런 라이팅 글 쓰는 테이블 있잖아. 그래. 딱 위로 올리고. 내가 아는 키드를 아직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있거든. 어, 나 좋아, 그런 거. 진짜? 응. 볼 때마다 비효율적으로 생겼다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옛날 유아용 체어 죽이는데? 아 너무 이쁘다. 딱 실용적이야. 욕실이 없네. 근데 저기서 세수하는 거야? 침대 오고 침대 나무 오고. 전신이 많이 들어가네. 나는 좀 장이 예쁘다. 신자비도 이렇게 딱 접게 돼 있고 걸러붙이 이렇게. 어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 앞에 이 땅이 다 내 땅이야. 얼마나 좋아. 집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어. 집 크면. 어머, 여기는 어디였지, 아까? 키친인가 봐. 그니까. 여기 다이닝. 이걸 못 봤네? 여기 다. 키는
캠벨, 캠벨 아재. 아, 캠벨님이 그... 사셨구나,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 살았어. 아, 그래? 어. 아가도 밥 먹고, 새 식구네, 엄마, 아빠가. 아하, 완전히 앤틱이다, 진짜. 저 스폰 이런 게 재밌다. 저게 상하로 된 거잖아. 그 손잡이 이런 게. 재밌어. 여기 근데 아직도 찾아보면 비슷한 거 많이 찾을 수 있다? 좋아. 좋아, 좋아. 여기구나. 위로 고개 들어봐. 아까 좋은 노란 건데. 근데 캠벨 아직 살기 너무 조그맣다, 그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맞아. 어찌 저렇게 예뻐? 다리 짧은 종이구나. 왠지 그런데 살 조그맣다. 재훈 씨 좋아하겠다. 응. 공부할 거 많다. 아니야. 아니야? 여기 코무라 나온다 아까 그거. 옛날 농사 방식이야? 코무라. 코무라 좀 심었었나? 여기? 가도 돼? 여기 있잖아. 가도 되는지. 어, 가도 되는 건데.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었는데 못 찾겠네. 집에 풍선 느낌이 나네. 그때는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들어가 봤거든. 2층까지 올라갔었거든. 아, 진짜? 응. 이거 아니야? 아, 토일렛이고. 아, 닫아놨나 봐.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무슨 좋은 기다라기다라 해서 공연해라 이렇게 공연해라 그니까 솔직히 난 솔직히 부탁드려 다 가진땅도 없지만 못 가져왔더니 이 집 아주 마음에 드네. 넌 안 돼. 여기 인솔레이션 다 하고 이중창 하고 너무 큰정도 아까 그랬더니 청소하기도 딱 좋고 작아서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저기 차 뒤에다가 파라솔상자 끌고 다니기는 좀 크겠다, 그지? 그런 생각까지 했어? 어. 아주 계획 깨끗하게 세우네.
윤나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그냥 너보다 노래 살았다고 할 것 같아. 무슨 나무 집인데 이런 것까지 마련돼 있지? 근데 기록이 하나도 없네. 뭐 이 정도 해놨으면 무슨 기록이 있든가 뭐 정의품 뭐 이런 걸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너무 좋아서 주차장을 못 떠나고 있네 우리가. 그래,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아까 올라가던 길에서. 아, 저쪽이었어? 이쪽이었어? 아까 우리가 저쪽으로 갈래다가 이거 보고 왔었거든? 여기는 주차장이고. 응. 저 위로 가보자. 올라가다 보면 다 올 것 같아. 여기서 쭉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저거 화장실 가는 길이구나. 미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이 길이 뭐, 이 길이거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이. 아, 그래? 그럼 클릭하자. 보통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이 메인이야. 응. 주차장에서 못 떠나고 있어, 막 계속. 이 바보 토끼 멍충아, 그것도 모르냐? 그 자리만 팽글팽글 돌고 있어. 저 집이 마음에 들어. 저 집이. 아니지. 미안. 아니야. 가자. 렌시 가자. 고마워. 가질 생각이야. 다들 길로 다녀. 그냥 도로로. 여기는 이제 오클랜드 살다 보면 한 번씩 거쳐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 우리 마가렛 아줌마가 응. 여기 있는 기둥 하나를 그려놨어. 응. 자기 이화로. 응, 응. 그냥 아줌마 요만한 거. 응, 응. 길에 가면 이 비싼 기둥이 나오거든. 응. 그냥 기둥 하나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봐. 그 돌. 아, 이거 코넬파크지 이러면서 다 알아봐. 니가 좋아?
2만 보 걷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만보도 안 됐어. 아, 지금 만보도 안 됐어? 어, 이거 안 걸어. 놀랄 이유 없구나, 그러면은. 뭐 파는 소리야. 사람이 띡띡띡띡 이거 파는 소리야. 한 사람은 살이고 한 사람은 살색이라는 옷을 입었잖아. 둘 다 나는 누군가 이렇게 나는 누가 진짜 스킨이지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된 거야. 둘 다 스킨인가 싶어가지고 나 이렇게 쳐다보게 약간 뭐 물문 이런 거 있잖아. We're not all of it. I enjoyed parts of it. Yeah, I just think like I can't do it. 확실히 올해는 나무가 많다. 아, 계속 나무들 얘기하는데요. 조금 무서워서 아까 가을이다. 늦가을이다, 늦가을. 그치? 좋아하는 햇빛으로 갔다. 어, 늦가을. 어, 나 요새 햇빛 좋아졌다니까. 왜 그래. 날이 추워지니까 햇빛을 찾게 되더라고. 아, 따스 물 찾아서. 어, 따스 물 찾아서. 하이. 아쉽네. 아, 고개를 못 들어서 고개를 들 수.
생기는 돌아가거든. 근데 얘는 무게 때문에 그런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까지만 되고 못 올라가. 다음에는 이거 그거 전용으로 사야 될 거지. 그치. 그러면 되게 막 수백씩도 돌아갈 것 같아. 일주일 단에 도대체 차를 어떻게 빼시는 거지? 빌려서 집으로 출근하시는 건가? 행복하시겠다. 출근 안 하시나 없잖아. 다른 곳도 없잖아. 아니 출근 안 하시나 봐. 그잖아. 아직도 집에 차가 있는데. 그 주민만 저기 쓰시는 건가? 좀 닫혀 있는 지 아침에 막 열고. 네가 볼 때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야. 근데 여기 집 사는 사람들은 재택근무잖아. 참 자주 보면 일도 못한 걸. 아, 너무 미쳐다 보는데? 다른 길 있나? 어떻게 들어왔지? 진짜? 아까 저기 뭐 열려... 거기도 아까 다 안 열렸었고 저쪽 길이 열려있나봐. 그냥 오. 고마워. 고마워. 살펴는 인생도 꽤 괜찮은 것 같아. 뉴질랜드 새들의 인생. 한국은 너무 깨끗하고 힘들어. 마시면 콧물도 막 떼지는 못하고 침묵하는 거 연합을 못 들고 그대로 그 막. 아, 여기서는 맞아야지. 이러면 이런 흉은 뭐죠? 그러고 해봐? 네. 아. 아, 나 그거. 남성 성이 어떤 그냥 이런 거거든. 아. 그래도 여기서는 저기 바다가 보이네. 오, 이 나무도 참 행복한 나무다. 응? 이거 보고 사야 되겠지? 글쎄. 같이 가자. 그럴까? 하나 사지. 같이 가서 사게. 어때요? 하나 있어. 아, 진짜? 누구나 가면 뭐. 우리 구경 가보자. 이게 음식 입고 가면 안 돼? 왜? 비웃음 사. 그럼 벗고 가야 돼? 벗고 가지? 바스바 입고 가. 그러니까. 여기 매장 언니들은 다 예쁘단 말이야. 아이고, 숨차려.
지금 제인씨는 그게 놀래는 게 입고 오는 거야? 그, 가슴 클래식이에요. 그치? 못 보셨죠? 저는 신을 어떻게 신었는데 이러면서. 하나씩 벗어 이제 와. 끝까지 올라가야겠죠? 아니 안 올라가도 돼. 이게 지름길일 것 같다. 질러가자. 힘들면 여기서 쉬고 있어. 갔다 올게. 바람에 한번 쉬자. 응. 아니면 저기 나무 위에 가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던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굳이 가보면 언제 못 가는 건지. 무서워. 뭐 쓰시려고 그래. 근데 내 소리가 아니면 쓰시려고 그래. 양이 보인다. 진짜 여행 가보면 소밖에 안 보여. 양은 가끔 보여. 근데 탄소 생각하면 이제 양이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양을 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만 인간의 입맛이라더니 소금을 먹고 싶잖아. 나만 그래? 다들 그렇잖아. 왜 양의 특유한 냄새 때문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소고기는 일반적으로 다들 그래도 먹지만 하이. 자, 어느 길이 더 가까워 보여? 삐까삐까 길이 가나? 지금 매치나 어퍼치나 똑같아? 이쪽으로 가자. 컨셉트가 나왔습니다. 만천보. 만천보야? 저쪽은 해 들어간 거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아까 저 뷰는 좋은데, 잣대나 뭐 이런 게 제일, 나무나 이런 게 제일 지저분해 보여.
초콜릿이다. 어? 초콜릿. 가볼래요? 나 자신 없어. 일리 가요, 태현씨는. 정말 일리 갈 거야? 트라이 해볼 건데. 어, 근데 길이 험한데. 그러네? 아니야, 나 그냥 정도로 갈래. 알았어.
땅을 사야겠다. 땅이 없어서 못하겠네. 하이. 필요해지겠지만 기대 볼 수도 있겠다.